일자리 오신 다른 분들처럼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 선 것도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온 김에 더 큰 영광을 안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준비한 거 유감없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조를 대표하여 발표를 맡게 된 정연아입니다. 저희 공조는 디지털 자산 관련 보험 상품 개발을 주제로 피칭하겠습니다. 메타버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실과 결합된 가상 공간으로 이 안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거나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또 심지어 부동산 거래도 일어납니다. 가상으로 만든 공간을 사서 판매하는 건데 그 규모가 올해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기존의 SNS를 교체할 공간으로 메타버스를 찾고 있습니다. 유명 래퍼 스눕독이 한 메타버스에 자신만의 타운을 구성하자 이웃 주민이 될 수 있는 기회라며 주변 땅을 5억 원에 산 사람도 있습니다. 위조가 불가능해 가상화폐에 기반이 된 블록체인 기술이 가상 부동산에도 적용되면서 붐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보험 상품이 있을까요? 저희는 메타버스 내의 자산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 상품이 없어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호소했습니다. 저희는 발표 목적에 맞게 녹차를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서론으로 먼저 메타버스의 정의와 활용 사례를 설명하고 이후 디지털 자산의 정의와 거래 현황, 디지털 자산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관련 보험 상품에 대해 제안한 아이디어와 보안 사항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메타버스란 초월, 가상을 사는 메타와 우주,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으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가상현실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으로 아바타를 활용해 같이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 문화적인 활동을 하거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정치, 문화, 사회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메타버스를 이용한 선거 유세가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 구찌와의 협업으로 제페토 가상현실 안에 구찌빌라가 오픈했고 제페토 이용자들은 자신의 아바타로 구찌빌라를 거내거나 구찌 신상 컬렉션을 골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메타버스를 이용한 채용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실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가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면서 메타버스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의 주요 소비층이 MZ세대라는 점에서 디지털 자산은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은행, 카드 등의 금융회사에서도 NFT 시장에 진입하여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금융 플랫폼 구축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보험 상품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보험회사에서는 디지털 자산에 예측할 수 없는 가격 변동, 부족한 데이터 등으로 인해 디지털 자산 관련 보험 개발에 소극적인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피해 현실은 분명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자산 관련 보험 상품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자산이란 기업 장치에 저장될 수 있는 그림, 사진 등의 저장물과 암호화폐 등 전산화되어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 존재하지만 최근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두 가지 디지털 자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상부동산입니다. 가상부동산이란 메타버스 속에서 NFT를 통해 특정 지역의 소유권을 거래하여 이를 보장하는 자산입니다. 가상부동산은 새롭게 창조한 공간에 가상의 토지를 만들어 판매하는 형태와 현실 부동산을 그대로 옮겨 아파트나 건물을 가상세계에서도 사고 팔 수 있는 형태로 나뉩니다. 두 번째로는 NFT 아트입니다. NFT 아트란 예술 작품을 디지털화하여 이를 NFT와 연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림뿐만 아니라 사진, 음악, 동영상도 NFT 아트에 포함됩니다. 가상부동산의 시장 규모는
글로벌 4대 메타버스 부동산 플랫폼 기준 2021년 6,200억 원이며 2022년에는 약 1조 2천억 원으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표 플랫폼 중 하나인 샌드박스 필지 한 칸의 가격은 2019년 말 5만 원에서 2021년 말 1,500만 원으로 약 300배가 상승하였습니다. NFT 아트 플랫폼인 슈퍼레어는 2021년 11월 기준 활동자 수 약 6,000명이며 누적 작품 거래량은 약 2만 7천 건, 총 누적 판매액은 약 1억 9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업 메사리는 크립토지시스 보고서에서 현재 NFT 아트의 시가총액은 140억 달러 규모이지만 향후 10년간 시가총액이 10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 예측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 추세를 보면 이더리움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인 디센트럴랜드 플랫폼의 사용자는 2021년 초 약 4만 명에서 2022년 초에는 80만 명의 사용자 수를 기록하며 20배가 증가했습니다. 가상 부동산의 필지 한 칸의 평균 가격이 2021년 6월 약 6천 달러에서 같은 해 12월 12,000 달러로 2배가 급등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사용자의 수나 가격도 같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자산 거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반면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투자 경험이 비교적 익숙한 MZ세대들이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내 집을 가지고 싶어하는 투자 심리가 반영되면서 가상 부동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갈수록 수요가 높아지는 디지털 자산인 만큼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디지털 자산 플랫폼의 해킹이나 파산의 위험이 있고 지적 재산권의 침해, 사기, 그리고 환경성이 취약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NFT는 모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입니다. 블록체인은 기존의 불안정한 금융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해킹에 대한 위험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 거래소에 해킹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블록체인 기술이 완전히 정착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NFT 또한 해킹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 플랫폼의 경우 신규 사업으로 아직 시장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인 수익이 없을 경우 플랫폼의 유지 관리가 어려워 파산의 위험도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 기술 속에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디지털 자산과 유사한 보조품이 유통되어 판매할 경우 소비자는 이를 제대로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침해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 자산을 유통한 기업, 구매한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메타버스 속 플랫폼에서 개인별 아바타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 거래의 특징을 악용하여 소비자가 사기를 당해 피해가 발생할 위험 또한 존재합니다. 디지털 자산은 거래하고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환금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에게 메일을 보내 환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금 신청이 되고 현금으로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일정 금액 미만의 금액은 환금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디지털 자산의 수요와 거래 규모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자산 관련 위험들이 나타남에 따라 보험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보험 상품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특성으로 인해 기존 보험 상품으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나타난 시장으로 보험료 예측에 필요한 과거 데이터가 부족하고 가격 변동성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미래 전대량 및 현재 수요와 시장 규모 증가 추세로 볼 때 보험 상품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관련 보험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자산 손실 보상 보험입니다. 이 상품은 디지털 자산의 해킹이나 디지털 자산 플랫폼의 파산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약정 기간은 보험 가입자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으로 합니다.
이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은 디지털 자산을 매입한 원금을 보장하거나 보험계약 시 약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것 중 보험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선택한 보장 내용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여기서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보수적으로 설정한 이유는 디지털 자산 관련 손실 규모나 사건 발생 빈도 등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부족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보장 내용 및 보험료를 설정하였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수요자가 MZ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을 구매하는 금액도 소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소액으로 납부해도 가입할 수 있는 미니보험의 형태로 보험을 만들어 카카오톡 등 간단하게 보험 가입이 가능한 SNS 플랫폼을 통해 판매를 해서 보험 가입을 활성화시킨다면 소비자 선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안하는 보험 상품은 디지털 자산 관련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이 상품은 디지털 자산을 운영하는 플랫폼이 파산하게 될 경우 소비자의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자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약정 기간은 디지털 자산 플랫폼이 운영되는 기간으로 합니다. 디지털 자산 배상 책임 보험의 보장 내용은 플랫폼이 파산하게 될 경우 플랫폼 운영자가 디지털 자산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하는 피해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보험료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자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여기서 플랫폼 운영자의 디지털 자산 관련 배상 책임 보험 의무가입 법적 제도가 마련된다면 디지털 자산 소유자의 피해 감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안사항입니다. 디지털 자산 관련 보험 상품 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자산 손실의 정확한 예측과 알맞은 보상금의 설정입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거래 형태이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의 가격 예측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 관련 전문 인력 확충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관련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손실 규모와 사건 발생 빈도에 관한 빅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자산은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기 때문에 손실 예측이 어렵습니다. 보험회사는 재보험 가입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보완한다면 이보다 다양한 보장 내용으로 구성된 디지털 자산 관련 보험 상품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자산은 불명확한 소유권과 저작권의 기준, 거래 당사자의 불명확한 신원으로 인한 사기 위험, 환경성이 취약하다는 점, 플랫폼의 해킹 및 파산이라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의 시장 규모는 점점 확대되고 있고 디지털 자산은 MZ세대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보험 상품 개발을 한다면 소비자 선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디지털 자산 보험 상품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손실 보상 보험과 디지털 자산 관련 배상 책임 보험을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보험 시장의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공조팀 발표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는 건 현실인 것 같고요. 아직 뭐 일반 회사들의 상품화되거나 이제 뭐 일상화되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걸로 좀 평화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아직 뭐 대학원생이든 대학생이든 직접적인 개발에 대한 한계가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획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보험료 부분에서 이제, 거래하는 자산의 가격을 가액이나 가입금액으로 선정하는데, 제가 이제 쭉 궁금한 점은, 이런 거 요율을 뽑을 때, 이게 그럼 아까 상품화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요율의 기초 단계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리스크 팩터는 어떤 거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실제 이게 이제 판매가 되려면, 실제 이제 가상화인데, 가상의 보험에서 팔았다고 생각하는지, 보험사가, 메타버스 안에 보험회사를 별도로 찾아서 해야 생각하는지, 아니면 일반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생각하신 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 가상부동산, 그러니까 가상자산으로 이제 상품을 만들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이제 가격 변동성 아직까지 체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요율 산출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어떤, 뭐 이렇게 리스크가 큰 자산을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자산에서, 그러니까 자산인데, 이제 어떻게 모델링 해야 될지,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발견한 거는 이제 이게 리스크가 너무 큰 자산이다 보니, 저희가 이제 옛날, 지금 하고 이제 자산, 그러니까 자연재해 보험이나 이제 그 선박보험 등 이렇게 그 손실은, 그러니까 사건 빈도는 크지 않은데 손실이 큰 그런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요율을 산출, 손해율을 산출하면 어떨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질문은 그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보험 상품을 판매하시는 거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 이제 저희는 메타버스 안에서도 상품 판매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오프라인 상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다고 봐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는 그 MZ세대들을 타겟팅으로 해서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미니보험 형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저희는 아까도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네, 오프라인이나 메타버스 안에서 하는 온라인 판매 둘 다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관심 많이 가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유심히 살펴봤는데, 이제 좀 비판적 시각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보험 상품화를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먼저, 일단 저희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대학원생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한 가지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 게, 이 발표자료의 플로우가 좀 약간 어색해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까지 막 보여주는데, 사실 메타버스랑 관련된 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보험 상품 제한한 거였나, 이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위험성은 네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한한 보험 상품은 그냥 플랫폼과 관련된 거죠. 그죠? 거래소와 관련된 거죠. 황금성의 문제가 있고, 뭐, 지적지상권 피해 문제도 있고, 뭐 사기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은 보험 상품화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강조를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제한적인 시각으로 솔루션을 제공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개인적으로. 대학원생들이기 때문에 논문도 써야 되고, 그런 건 좀 완결성 있는 스토리라인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래소의 문제인지 사실 블록체인 기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그죠? 네, 그런 것도 사실 여기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네. 기술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게 관리의 실패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 보험은 가장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자산의 손실이나 자산으로의 피해를 우리가 굳이 보험사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건 좀 약간 저는 회의적이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을 더 담았으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앞서 조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는 아주 충분한 고민이 들어가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코멘트를 먼저 드리고 싶고,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성 문제에서 가장 한계가 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그룹에서 하는 일단 이제 아까 그래서 위험성 면에서 이제 보험 상품에서 이제 그 보장해 주는 게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그 개인이 아까 전에 그 자산 손실, 가상 자산 손실 보상 보험을 보면 해킹 또는 자산 손실에 대해서 보장해 준다고 저희가 보장 내용에 명시해 놨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손실이 말하는 것은 이제 보험 사기나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그 보험 사기에 대한 이제 청구권 대리나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결론 내린 거는 이거를 그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가 보험회사가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거랑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대비하는 방법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저희가 그 준비를 해봤는데, 근데 이전에서는 이제 우선 그 보험회사가 이제 그 이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아까도 말씀해주셨듯이 블록체인 기술적인 결함이 아니라 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NFT 앞에 해킹이 발생한 이유는 블록체인의 NFT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NFT의 암호를 해킹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 암호를 그 설정을 할 때 이중적인 암호를 설정할 수 있게끔 만든다, 그런 요건을 준다든지, 아니면 플랫폼 운영자는 이제 그 뭐 해킹을 방지하거나 전문 인력들을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그 요건이
그런 게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그런 조건들이 있다면 충분히 그 사전적 대비는 이제 할 수 있다고, 그니까 충분하지 않지만 어쨌든 보험의 세계에서는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후적 대비는 이제 해킹 문제를, 해킹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제 경찰이나 이쪽에서 어떻게 검거를 하겠냐 하는 건데, 이건 보험회사가 할 수 있는 역량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경찰청 자료를 보면 해킹 범죄에 대한 검거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그 추세를 봤을 때는 해킹 범죄도 이제 좀 옛날에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 범죄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청구 주권 대리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하고 싶었습니다. 원래 저희 같은 보험 업계 들어가서 상품을 개발할 때 첫 시작이 보험은 우연성, 그러니까 임의성이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우연성을 전제로 해서 그거를 리스크를 뽑아내서 보험 상품화시켰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마침 또 지난 이틀 동안 그 FTX인가요? 뭐 세계 3위 거래소 등원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전체 상품이 과연 우연성을 보장하는 상품인 건지 인위적인 개입이 전혀 없는 건지 저는 사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해킹 범죄에 대한 거에 대해서 또 이것도 우연성이냐 인위적인 개입이냐 했을 때 둘 다 저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도 인위적으로 일으킬 수 있지만 보험 상품이 있듯이 이 사건도 저희가 우연성을 기초로 하겠지만 그 이후에 인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연한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최대한 우연성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상품을 개발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